자, 이것이 SQL 서버다. 4장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4장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은요, 사실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기 위한 그런 과정인데, 실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자체에 대해서도 별도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 3장에서도 잠깐 소개를 했지만, 그 건축으로 치면은 설계하는 과정이에요. 설계도 그리는 과정. 그래서 우리 책은 사실 전반적으로 실제 건축물을 쌓는 과정, 무슨 벽돌을 쌓는다든가 벽을 올린다든가 계단 만들고 뭐 이런 과정들을 배우는 거고, 이번 4장은 그전 단계인 설계도를 그리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책에는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보다 이 설계 과정이 더 어려운데, 굳이 이 내용을 넣은 것은 우리가 이 내용을 요번 장을 통해서 완벽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아,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라는 걸 이런 방식으로 하는구나. 이거를 좀 감을 잡으시라는 의미에서 4장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4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전문가까지는 어렵지만 전문가들이 하는 내용 정도는 감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을 통해서 감 잡고 우리 책을 공부한다면 혹시 향후에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책을 보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4장을 해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교재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뭐죠? 프로젝트 진행 단계 얘기 나오는데요. 프로젝트라는 것은 현실 세계의 업무를 컴퓨터 시스템으로 옮겨놓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는 굉장히 뭐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서 성적 처리 프로젝트 하면은 성적 처리하는 현실 세계 있죠. 이 현실 업무를 컴퓨터에서 하게끔 하는 게 이제 성적 처리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학교에서 수강 신청을 다 컴퓨터로 했죠. 그것도 역시 수강 신청 프로젝트를 통해서 완성된 거죠. 현실 세계가 업무가 뭐예요? 수강 신청하는 것을 컴퓨터로 하는 거. 이게 바로 프로젝트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규모의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컴퓨터 초창기에는 몇몇 그 프로그래머가 뛰어나면 됐어요. 그럼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는데 현대 사회에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혼자서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건물 건축과 비교하면은 옛날 건물 있죠? 옛날 건물은 조금 잘 짓는 뭐 뛰어난 목수라든가 이런 몇 명이서 뚝딱뚝딱 만들 수가 있어요. 옛날 건물은. 하지만 지금 큰 빌딩이나 이런 거는 아무리 잘하는 사람 몇 명이서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 명이 시스템 상에서 체계화돼서 건물을 지어야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소프트웨어 분야도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어떤 체계화된 것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게 바로 프로젝트를 진행 단계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특히 혼자 공부하는 분들은 혼자 프로그램 개발하다가 프로그램이 좀잘 짜지니까 혼자서 다짤수 있겠다 이런데 그렇진 않고요. 여러 명이서 분리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큰 건물 짓는 거다. 큰 빌딩을 짓는다. 그러면 혼자서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설명을 잠깐 해놨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진행 단계가 우리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진행이 됐는데 그런 것을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모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되고 일반적인 모델이 폭포수 모델이에요. 이 폭포수 모델은 여기 그림처럼 이 폭포가 떨어진다는 의미로 처음 단계가 끝나면 폭포가 떨어져서 다음 단계 이렇게 해서 단계가 명확한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왜냐면 폭포수는 물이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만약에 이쪽 단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넘어갔는데 다음 단계에서 문제를 발견하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시간과 비용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없고 명확하다면 이 폭포수 모델이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모델이다.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해 놓을까요? 계획하고 업무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유지 보수. 요 단계를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이 단계를 세 개로만 줄여라 그러면 분석, 설계, 구현 이렇게 세 단계로만 줄인다면은 그렇게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설계 단계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테이블을 만들고 이 과정 전에 어떤 현실 세계의 내용을 테이블로 어떤 걸 만들 것이냐, 그게 바로 모델링이에요. 이 그림상에 잘 표현이 되는데요. 현실 세계가 우리가 쇼핑몰을 했었잖아요. 쇼핑몰 얘기가 계속 되는데, 현실 세계 쇼핑몰은 직원이 있고 고객이 계시죠. 그리고 물건이 있잖아요. 그럼 현실 세계에서 고객이 물건을 사서 고객한테, 그러니까 직원한테 비용을 지불하고, 이게 현실 세계잖아요. 이거를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게 바로 모델링 작업이에요. 자, 그러면은 볼까요? 현실 세계 고객은 뭘 만드는지죠? 회원 테이블, 우리 아까 했던 회원 테이블, 고객이 회원이니까 회원 테이블로 모델링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직원은 직원 테이블, 우리가 아까 만들진 않았지만 직원 테이블로 뭐 사범, 뭐 입사 일자, 급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테이블로 모델링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물건, 아까 우리가 제품 테이블 만들었네요. 제품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주의점이, 지금 저희가 세개 만든 것은 이게 명사들이잖아요. 명사죠. 직원, 고객, 그리고 물건, 이런 명사들인데, 고객이 물건을 사잖아요. 이 물건을 사는 이 액션, 이 행위도 테이블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매 테이블이 그거예요. 물건을 사는 것을 테이블로 기록을 남겨야 되죠. 그래서 이제 특히 처음에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할때 조금 어려운 게, 이런 명사들은 테이블로 만드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데, 방금 한 이런 액션들, 행위들을 잘 골라서 테이블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모델링 작업이고, 지금 저는 워낙 단순화해서 그려서 감이 오지만, 실제로 모델링 하기 위해서 시간이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단순화한 이런 사례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모델링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봤고요. 자, 그럼 우리가 모델링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근데 모델링 실습은 실제 우리가 모델링 툴을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이따 해보고요. 지금은 모델링 실습 간단한 개념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사실 모델링에 대한 용어도 여기 써있지만 굉장히 용어가 많거든요. 그런 용어는 좀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용어를 언급하면은, 우리 지금, 우리 책 자체는 모델링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모델링 개념만 잡는 거니까요. 그런 용어를 자꾸 언급하면 오히려 헷갈릴까 봐요. 그냥, 그럼 빼고 그냥 개념적인 얘기만 진행을 할게요. 자, 실습 1번이 이제 이건데요. 얘는 실제 컴퓨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개념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쇼핑몰을 제가 오픈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고 고객이 찾는 명단을 기록하고, 고객 명단 기록하고, 고객이 물건을 살때 구매한 내역도 기록을 해보죠. 그리고 이런 것을 바로 데이터베이스 안에 모델링 해보는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고객이 방문한다, 그러면 만약에 손으로 기록할 수도 있고요, 엑셀에 기록할 수도 있겠죠? 그럼 고객의 방문 내역이 이렇게 돼요. 이거 물론 제가 가정한 거예요. 가정한 거니까. 자, 이승기란 고객이 출생연도가 이렇고, 주소, 연락처를 적고, 구매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쇼핑몰은 한번, 그러니까 지금 이거 오프라인 쇼핑몰에 생각하세요. 그 온라인 말고. 우리 쇼핑몰 오면 고객이요, 들어올 때 입구에서 이름 이런 걸 써야 돼요. 출생연도, 주소, 연락처. 진짜로 안 쓰겠지만 쓴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갈 때 구매하잖아요. 그럼 산 물건들을 적는데, 구매한 적이 없으면은 그냥 안 적고 나가겠죠. 근데 지금 이승기라는 고객이 처음에 와가지고 쭉 적어놓고 물건을 안 사고 나가셨네요. 그리고 이제 김범수라는 고객이 왔어요. 그리고 쭉 적고, 이분이 운동화를 3만원짜리, 단위가 1000원이니까 3만원짜리 두 컬을 사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김원호 이분이 또 들어오셨어요. 괜찮아요. 고객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내쫓지 않죠? 더 좋죠. 우리 입장에서는. 또 오셔가지고 노트북도 사갔어요. 100만원짜리. 그리고 이제 김경호 이분이 와서 그냥 하고. 이해되셨죠? 이렇게 쭉 기록이 남기는데, 당연히 김범수 이분은 여기 자꾸 오시죠? 자꾸 와도 좋아요. 저거 반복해서 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정렬을 좀 해볼게요. 물건을 구매한 적이 없는 고객을 위쪽으로 정렬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정렬이 돼요. 차례를 바꾼 거죠. 그래서 구매한 적이 없는 고객들이 이렇게 쭉 정렬돼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분위기가 보니까 이렇게 돼요. 요 부분이 공간이 낭비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니까 진한 색으로 뭐가 되죠? L자 모양이 되죠. 이거를 L자형 테이블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L자형 테이블에서 문제가 뭐예요? 요쪽 공간이 낭비되는 문제예요. 그럼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자르는 거죠. 두 개를 잘라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공간 낭비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 고객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이쪽을. 고객의 정보들 있죠. 테이블 만들고. 이쪽은 여기는 필요 없으니까 이 부분만 해서 구매 테이블 만들면은 구매한 내역이니까 공간의 낭비가 없어졌네요. 좋아졌네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자, 고객 테이블에는 보세요. 이승기 거 보니까 임재범도 두번 들었네요. 똑같은 데이터가 두번 있죠. 그리고 김범수도 똑같은 데이터가 여러 번 있죠.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똑같은 정보인데 여러 건일 필요 없으니까 이걸 합치면 돼요. 또 하나 구매 테이블 보면요. 구매 테이블은 뭐가 있어요? 구매한 물건 있지 누가 구매했는지 기록이 없죠. 그러니까 그 앞에 뭐냐면 구매한 사람이 누구인지 기록도 추가로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테이블을 수정할 수 있어요. 고객 테이블은 아까 이 많은 데이터가 있죠. 굉장히 많죠. 이게 딱 10건으로 정리가 됐네요. 10명으로. 왜? 중복이 되는 사용자를 없앴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고객 이름을 우리가 기본키,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의점이 지금 우리 가정하니까요. 고객 이름이 중복이 안 된다고 가정하는 거고, 진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진짜라면은 별도의 고객 번호, 무슨 고객 아이디, 이런 거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고객 이름이 중복되지 않는다. 이런 가정하에 PK로 고객 이름을 잡았어요. 프라이머리 키로. 이렇게 되면 10명의 고객으로 우리가 쭉 정렬됐고. 그 다음에 구매 테이블은 아까 요것만 있었죠? 구매한 물건 단가 수량만 있었으니까 누가 구매했는지 이 앞에 고객 이름을 쭉 썼어요. 그래서 12건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구매한 건 이렇게 합치면 안 되죠? 따로따로 산 거니까. 그걸 합치면 더 위험하죠? 이해되시죠? 김범수가 이거 샀으니까 이거 합치면 안 돼요. 두번 샀으니까 이건 서로 다른 구매 내역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합치면 안 되고 그냥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테이블이 잘 구분해서 두 테이블에 이제 관계를 맺어줄게요. 두 테이블이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여기 보면 고객은 물건을 소유한다. 물건은 고객을 소유한다. 그러면 고객이 물건을 소유한다. 이게 더 자연스러우니까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이제 우리 부모 테이블과 고객 테이블, 자식 테이블 나는데요. 보면 볼까요? 이게 자신이 아니라 자식 테이블이냐? 자식 테이블에 구매 테이블이니까 보시면은 여기만 이렇게 된게 아까 고객 테이블, 구매 테이블이면 고객 테이블이 얘가 부모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매 테이블이 자식 테이블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이게 PK, FK가 있는 건데 보세요. PK는 아까 프라이머리 키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가 아이디는 아니지만 이름이 유일하고 자 이거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김범수란 고객이 이거 산걸 알겠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제가 배송을 하고 싶어요. 물건 배송하고 싶죠? 그러면 물건을 싸가지고 하니까 주소가 없죠. 그럼 이 김범수 얘를 손으로 잡고 쭉 따라가 볼게요. 쭉 따라가서 보니까 여기 김범수가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 주소랑 전화번호 있죠? 이걸로 가지고 포장해서 물건을 싸도 되나요? 되죠. 왜 되죠? 이 김범수는 프라이머리 키니까 프라이머리 키의 조건이 중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김범수의 의미는 여기 있는 이 주소 이한 명밖에 없으니까 이게 확실하다는 얘기죠. 이 조용필도 마찬가지죠. 조용필도 이 조용필 가지고 여기 따라가서 조용필을 찾으면 이 사람이 맞죠. 이게 바로 1대 N, 1대 다관계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이 연결된 거 여기서는 한 명밖에 없어요. 조용필 한 명, 조관우 한 명, 은지원 한 명인데 이때 N. 왜냐면 조용필이 여러 번 구매할 수 있잖아요. 김범수도 여러 번 구매할 수 있죠. 이래서 1대 N의 관계고 이게 바로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기본 키, 외래 키 관계라고 불러요. 아주 중요한 관계인데 이거 조금 어려워요, 관계가. 그래서 우리 이 책을 통해서 계속 얘기가 나올 건데 일단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고 얘가 바로 프라이머리 키가 있는 쪽이 부모 테이블. 여기 달려 있죠? 매달려 있죠? 이게 자식 테이블.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설계도가 완성이 된 거예요. 아셨나요? 물론 제가 워낙 가정하고 간략화해서 얘기한 거고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요 얘기를 나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고객 테이블과 구매 테이블.
테이블 구조를 정의해야 돼요. 그러면 고객 테이블은 뭐죠? 고객 이름, 출생년도, 주소, 연락처가 필요하다. 그리고 데이터 형식은 뭐다? 그리고 구매 테이블은 고객 이름, 구매한 물건, 단가, 수령해보고, 얘가 프라이머키고, 얘가 프린키다. 요게 바로 테이블 정의서예요. 요걸 만들기 위한 과정이 지금까지 쭉 작업을 해서 요 테이블 정의, 물론 데이터도 여기 있지만, 여기 위에 데이터도 있지만, 이 테이블 정의서를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하는 방식을 아주 간략화해가지고 만들어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낸 내용이 바로 우리 3장에서 실습했던 숍집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장에서는 숍집이가 그냥 갑자기 탁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방금한 이런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과정을 통해서 요 테이블 정의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습 2번에서는요, SQL 서버에서 제공하는 모델링 툴이 있어요. 그 툴을 이용해서 방금 조금 전에 만들었던 테이블 정의 있죠? 그거를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같이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SQL 서버 열고요. 여기서 자, 모델링 데이터베이스 연습을 좀 같이 진행해 볼게요. 자, 먼저 SSM에서 실행하세요. 실행해서 볼게요. 자, SS를 실행하고, 제가 재부팅을 아까 그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한 다음에 재부팅을 안 했는데요. 필요하시면 재부팅을 한번 해주면 됩니다. 처음에 그 비주얼 스튜디오랑 서로 연결되는 것 때문에 사용자 설정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합니다. 시간이 혹시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잠깐 멈춰 놓을게요. 자, 됐네요. 제가 아까 버튼을 잘못해서 한번더 실행됐으니까 하나는 닫을게요. 하나는 닫고요. 자, 연결할게요. 연결. 교재는 146페이지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실습 2번이요. 자, 데이터베이스 새로 만들까요? 만들고 모델 DB라고 만들게요. 연습하기 위해서 새 데이터베이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뭐제 맘이긴 한데 모델 DB라고 하죠. 모델 DB를 만들어서 연습할게요. 확인. 자, 만들어졌죠. 왼쪽 보면 모델 DB가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모델 DB에서요. 데이터베이스 다이어그램 있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 데이터베이스 다이어그램. 얘를 선택하세요. 자, 개체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냐? 그러면은 예 눌러야겠죠? 예. 예 누르시면 테이블 추가창이 나와요. 일단 닫을게요. 테이블이 지금 할게 없으니까. 일단 닫기. 자, 그래서 테이블이 없으니까 이제 닫았고요. 추가할게. 그 다음에 새로운 다이어그램을 만들게요. 만들어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다시 한번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SQL 서버 안에서 할수 있게 툴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습을 진행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 테이블 있죠? 새 테이블 누르고 우리가 아까 고객 테이블과 구매 테이블이었죠? 그래서 일단 고객 테이블 먼저 할까요? 고객 테이블이라고 그냥 한글로 줄게요. 하고 확인. 하면 열리는, 우리 테이블 만드는 거랑 조금 개념이 비슷하죠? 그런데 얘는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거예요. 테이블은 테이블인데. 그래서 우리 아까 만든 게 우리 고객 이름이요. 고객 이름. 아까 페이지, 몇 페이지였었죠? 페이지 145페이지에 우리 아까 만들었잖아요. 그 테이블 설계를 했잖아요. 그 설계서를 지금 그대로 모델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형식은 n차, 아까 3이었나요? 3이고. 널 허용은 안 했고요. 그리고 고객의 출생연도네요. 출생연도는 인트 정수형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인트형으로 두고 얘도 널형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주소네요. 주소. 주소는 n차 2 이루저만 잡았어요. 그리고 널형 안 하고 고객의 연락처 전화번호죠. 연락처는 n차 12 정도 했네요. n차 12
12하고 뭐 전화번호가 없는 고객도 있으니까 얘는 사용할게요. 그렇죠? 이렇게 입력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가 고객 이름 얘를 기본키로 했죠?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기본키 설정. 그러면 앞에 13번이 생겼죠? 그러면은 이 고객 이름이 기본키가 됐어요. 이렇게 완성된 게요 그림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구매 테이블 만들게요. 이거 뭐 조절하면 되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역시 새 테이블. 그래서 이번에는 구매 테이블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테이블 할까요? 여기다 구매 테이블 하고 확인. 하고 구매 테이블도 아까 우리가 설계한 대로 처음에 고객 이름이 있었어요. 고객 이름이 얘도 N차 3이었네요. N차 3. 3하고 덜 허용을 안 하고요. 그리고 구매한 물건이었네요. 구매한 물건. 한 물건이 얘는 N차 3이었네요. 아까 N차 3 정도 하죠. 그리고 단가 가격이었죠. 단가는 인트. 그리고 마지막 구매한 수량이죠. 수량도 인트. 이렇게 얘네는 다널 허용을 안 했어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구매 테이블까지 완성을 했어요. 테이블 두 개를 고객 테이블과 구매 테이블 완성했고, 얘가 아까 부모 테이블, 자식 테이블이었죠. 그래서 1대 다의 관계, PK, FK 관계, 외래키 관계를 맺었죠. 그래서 외래키 관계를 맺는 방법은요, 여기서 고객 이름을 드래그해요. 얘를 드래그해서 고객 이름 여기다가 살짝 갖다 놔요. 갖다 놔면은 테이블 여기 나오거든요. 테이블 용량에 고객 테이블, 구매 테이블, FK죠. 그리고 기본키가 고객 테이블의 고객 이름, 외래키가 구매 테이블의 고객 이름 맞네요. 확인 누르시고 확인 누를게요. 보면 이제 연결이 됐죠. 그러면 이게 1대 다 이렇게 연결이 됐고, 요게 바로 PK, FK 관계가 모델링으로 맺어진 상태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요 다이어그램을 저장할게요. 파일에 모두 저장. 그러시면 이제 다이어그램 저장하면, 요 다이어그램은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뭐 모델 다이어그램 여러분 마음대로 이름을 줘서 저장하면, 저장을 계속 하겠습니까? 그럼 예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다이어그램이 완성됐고요. 닫아볼까요? 닫았죠. 자, 우리 모델 DB에서 테이블 열면니까, 우리 만든 아까 고객 테이블, 구매 테이블이 여기 보이죠? 여기서 직접 다이어그램에서 생성한 게요, 테이블로 이렇게 적용이 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그램, 아까 모델 다이어그램에서 개념적으로 잘 만들어 놓으면은 결국은 어디까지? 여기 테이블까지 실제 생성이 되는 거죠. 저희는 지금 연습하느라고 한글로 줬지만 실제라면 한글로 주지 말고요. 당연히 영문으로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고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이제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만 있어요. 이걸 거꾸로 다이어그램으로 바꿀 수 있어요. 방금 전은 우리가 다이어그램을 테이블로 만든 거고, 이번에는 테이블을 가지고 다이어그램 그림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어드벤처웍스 가져갈까요? 여기 샘플이니까요. 얘를 가지고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드벤처웍스의 이제 소유주를 바꿔야 되는데요. 먼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속성을 누르세요. 어드벤처웍스에서 속성. 자, 속성창이 나오면요, 우리 소유자를 바꿔야 돼요. 왼쪽에 파일 보시면요, 소유자에 아무것도 안 써있죠? 그러면은 여기로 정확히 우리가 엔티 찍고 authority \ system. 글자가 잘안 보시면은 교재 있으니까요. 교재에 정확히 틀려나는지 이렇게 써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셔야 진행이 돼요. 지금 소유주를 바꾸는 거예요. 이거 소유주 안 바꾸면 실습이 진행이 안 돼서요. 소유자를 바꿨습니다. 자, 되셨으면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어드벤처웍스의 다이어그램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역시 새 데이터베이스 다이어그램
예. 하면 이제 다이어그램이 없지만 이제 보세요. 테이블 목록을 얘가 보여줄 거예요. 이 중에서 다이어그램을 뭘로 만들 것이냐? 반대죠. 그러니까 아까는 다이어그램을 만들고 테이블로 전환했고 지금 뭐죠?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들을 가지고 다이어그램 모델링하는 거죠. 설계도를 거꾸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얘가 데이터가 워낙 많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지만 자 이렇게 쭉 떴죠. 그러니까 테이블 목록이 이렇게 많아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 하시면 되는데 저도 뭐 적당히 컨트롤 키 눌러서 뭐 할까요? 컨트롤 키 눌러서 몇 개를 적당히 선택해 볼게요. 뭐좀 해볼까요? 한 6개 정도 했어요. 제가 그거를 추가. 그러면 뒤에 다이어그램에 추가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됐죠? 하나, 둘, 추가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테이블 데이터를 가지고 이 설계도를 추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다려 볼게요. 데이터량이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다된것 같아요. 그러면 닫기. 그러시면 어때요? 우리가 아까 맺었던 관계도가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냥 저 지금은 몇개 했지만 우리 전부 다 선택하면 우리 어드벤처웍스 전체의 다이어그램을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SQL 서버에서 제공해 주는데 사실 이게 전용 툴은 아니에요. 다른 데이터베이스 모델링하기 위한 전용 툴들이 있는데요. 그 툴들을 써도 되지만 뭐 간단히 하려면 우리 SQL 서버 안에 내장되어 있는 SSMS죠. 여기 내장되어 있는 툴을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4장에서는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살펴봤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단순화해서 한번 맞배기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얘기를 했고 혹시 향후에 계속 실무에 내가 계속 공부를 실무에서 계속 종사를 하겠다 그러면 나중이라도 데이터베이스 모델링과 관련된 책을 꼭 공부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은 4장에서만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 모델링된 결과를 가지고 5장, 6장, 7장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장은 조금 어려웠어요, 사실은. 어려웠으니까 혹시 이해가 좀안 돼도 넘어가시면 됩니다. 왜? 우리 다른 장이랑 사실 관계가 그렇게 깊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셔도 넘어가셔도 5장부터 충분히 같이 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4장은 이렇게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